내일 시장을 미리 전망하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네 빨리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이 좀 의미 있어 보이고요. 특히 기술적으로는 3월 초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60일선을 회복한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큰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현대차 기업입니다. 현대차는 뭐 최근 들어서 신차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모델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세단 및 SUV까지 성공적인 출시로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회복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적용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어 동세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평가되었던 친환경 라인업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사전 계약 물량을 100% 확보하여 긍정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시 반등에 소외되었던 섹터라는 점인데요. 1월 중순 이후에 나스닥 기술주의 약세 영향과 반대국으로 시클리컬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에서도 현대차는 3월에 저점 기준으로 월 10%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스바겐이라든지 GM, 타 완성업체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남 애플 관련해서 상승분을 걷어낸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의 하락폭이 지금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이고 금일 테슬라와 토요타의 전선 연합 뉴스가 새롭게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와 반대되는 반테슬라 연합에 대한 기대감 역시 동사에 좀 흘러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데요. 올해 완성차 기준 글로벌 판매 예상은 415만 대로 연간 15%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성장률을 감안하고 현재 국내 증시 PER이 한 13배 반 13.5배 수준인데 동사는 9배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수 가격은 2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 가격은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꾸준히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시다가 오늘은 대표적인 자동차 종목으로 네. 관심을 갈아타셨네요. 사실 뭐 자동차도 네. 대표적인 소비 기업으로 볼 수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실적주 거론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